예, 오늘 스포츠 소식 두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의 식당이 식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Good morning. You alright? Yeah, let's go. Let's go. Here's the man. We're gonna show who are my eating. Sourdough, avocado, and ham, ham on every day. Every day, literally it's every day. My favorite ham. I like that. Good morning. Can I have a ham omelette, pleas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Now avocado omelette gone. Same as every day, isn't it? What did I say? Same. 예, 이거 보면서 그 토트넘 구단의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 오늘 손흥민 선수 부상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 정도 먹어서 선수들이 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다 규칙적으로 먹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빵에다가 뭐 오믈렛에다가 아보카도를 먹었고요. 그리고 나선 체력 단련실로 옮겨서 기초 체력을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훈련을 한 다음에 점심 식사도 토마토에 치킨에 아보카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먹더라고요. 부족할 것 같은데 저도 아 이게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굉장히 고기 반찬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최상의 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식단을 참고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채소랄지 뭐 아니면 고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영양소를 고려를 해가지고 규칙적인 식단을 먹는다라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런 식단 때문에 그 저런 그 캠프를 축구 교도소라고 부른다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도 규칙적으로 먹고요. 훈련이 다 끝난 뒤엔 또 수영장에서 몸을 푸는 모습, 심지어 얼음탕에 들어가서 딱 10분 동안 추위를 참고 이 근육을 푸는 모습까지 보면서 사람들이 교도소 아니냐,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훈련도 시간대별로 해야 될 것도 딱딱딱 지켜야 되니까 이건 흡사 교도소와 같다, 이런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손흥민 선수 저렇게 날씬한가 했더니 열심히 뛰기도 하고 저렇게 또 철저히 한 식단 관리 등등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